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준공 모임인가요 혹시? 오늘도 또 건물주 중에 건물을 지은 게 아니고 또 임장머신 따라서 건물을 낙찰받은 분이 계셔가지고. 아 경매로? 경매로. 네. 오늘 유독 또 임장머신 또 입꼬리가 많이 올라가네. 재밌는 사례가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사실 저희 수강생 중에 경매로 건물 낙찰받은 게 저랑 이분이 이제 두 번째 아닌가요? 그렇죠. 아마 경매 한 분이 계신데 저희가 오피셜하게 그 모임에 있어서는 이제 이분이 좀 두 번째인 것 같아요. 여기 위치가 어디죠? 여기는 지금 원룸의 성지라고 불리는 관악구 봉천동에 나와 있는데 저기 오다 보니까 낙성대역에서 걸어서 한 5분 거리? 굉장히 가까운 역세권이고 보면은 진짜 원룸이 많아요. 그 여러분들 원룸 관련한 유튜버들 보면은 거의 이제 관악구에서 중계를 많이 하죠. 원룸 수요는 굉장히 탄탄한 지역인데 다만 오다 보니까 고바위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언덕이 좀 심해가지고 그런 걸 있는데 어쨌든 거리는 가깝기 때문에 임대 수요는 튼튼할 것 같다. 그래서 여기 임대 수요가 풍부한 곳에 이제 수강생이 건물을 낙찰받았고 뒤에 보시는 건물인데 2004년에 준공한 거예요. 04년도에 공사를 한 것 같아요. 또 그걸 준비하셨군요. 아 그렇지. 내가 또 공사 학번이고. 아 네. 생각보다는 엊그저께 대학교 간 그런 느낌인데 생각보다 노후됐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아직 20년이 좀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쓸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의 특징은 뭐냐면 보면은 이 옆 건물이랑 건물이 물리적으로 붙어 있어요. 그거를 이제 뭐 맞벽 또는 이제 합벽으로 이제 설계를 한 건데 이제 대지 크기가 작다 보니까 아마 옆대지랑 같이 해서 이제 건물을 같이 지으신 것 같고 다만 소유권이나 이런 거는 다 구분이 되어 있고 한쪽만 이제 우리 수강생이 낙찰을 받은 거고 전형적인 다중주택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다중주택은 최근 것만 다뤄왔고 사례도 그것만 다뤄왔는데 다중주택 치고는 오래된 거야. 다중주택이라는 건축물 용도 치고는 거의 초기에 그렇지. 지은 네. 그런 네. 건축물이죠. 역시나 다중주택 초기도 관악구에서 시작을 했다. 아, 그렇죠. 관악구에서 잉태됐고 여기서 나고 자란 초창기 다중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고 원룸이죠. 반지하부터 이제 1, 2, 3층까지 되어 있죠. 아니 여기는 이제 공부상 지하 1층인데 굉장히 창문이 크기가 큰 것 같아요. 언덕을 이용해서 이쪽은 큰 것 같고 아마 뒤쪽은 좀 작을 것 같고 작아서 창문이 없거나 조금 있거나 이제 그럴 겁니다. 이게 지금 랜드북 감정가는 10억이 조금 넘어가요. 넘어가는데 이분은 이거를 5억대에 낙찰을 받으셨습니다. 와 반값에? 반값에. 아무리 노후됐다고 하더라. 그렇죠. 여기 그럼 방이 몇 개죠? 방이 지금 여기는 층당 4개입니다. 위에는 주인 세대, 나머지는 층당 4개씩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럼 간단히 계산해도 원룸이 12개니까 그렇죠. 전세를 싸게 논다고 해도 정말 막말로 8천만 원에 논다고 해도 그것만 10억이 넘는데요, 보증금이? 아마 낙찰을 5억에 받았는데 부대비용이랑 아마 선순위 임차인이나 뭐 이렇게 물어줘야 될 돈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그리고 관악구가 원룸 시세가 똑같은 평수라고 했을 때 다른 지역보다 훨씬 세요. 세기 때문에 비록 노후도가 있다 하더라도 원룸이 수요도 탄탄하고 가격도 그렇게 낮진 않을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에 한 원룸당 그래도 뭐 한 8, 9천만 여유 있게 받아도 다 전세로 났을 때 근저당 없이 대출 안 남기고 전세만 났을 때도 한 무조건 2, 3억은 풀피를 하지 않을까. 아 너무 궁금합니다. 빨리 낙찰자분 만나보고 싶은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 가보시죠. 네. 아니 근데 실내가 실내가 생각보다 깨끗해. 밖에서는 빨간 벽돌인데 안에 들어왔는데 리모델링을 좀 한 거 같죠? 아니, 제 건물보다 나은데요? 아 일단은 타일이야. 비록 여기는 이제 문이 코팅이긴 한데 타일이고 그다음에 이거 뭐 난간이야 뭐 사실은 좀 예전 거긴 한데 괜찮고 여기 CCTV랑 이런 것도 보면 예전에는 없었는데 새로 설치를 한 것 같아요. 뭐 전열기구나 뭐 이런 것도 다 새로 하신 것 같고 지하 복도까지 전부 타일이고 네. 그다음에 이 방화문이 보면 와, 전부 이렇게 예쁘게 나네. 아 여기 1층인데 확실히 방이 작긴 하네. 작긴 한데 일단 다 있을 건 있죠. 보면은 와 리모델링을 너무 잘하셨는데? 그러니까 문도 그렇고 조명이랑 거울도 그렇고 좀 좁은 거 빼고는 사실은 뭐 혼자 쓰기에는 뭐 괜찮을 것 같은데 외창도 있고 타일부터 뭐 수전, 도기 전부 새로 공사를 하신 것 같아요. 아니 이 정도면 밖에서 봤을 때는 솔직히 노후됐다고 좀 그랬는데 안에는 거의 준신축급이네. 네 그리고 발코니도 있어요. 그러니까 발코니가 있는데 와 여기 또 돌이랑 밑에 이제 데크도 깔아놨어요. 네, 방범창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세탁기까지 통돌이로. 야, 이 정도면 진짜 괜찮은데? 네. 여기 이제 전용 공간만 4평이긴 한데 뭐 발코니까지 쓰면 사실은 충분하죠. 여기가 또 입지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낙성대역에서 도보로 200m밖에 안 돼요. 그리고 낙성대역이 서울대 입구역, 뭐 봉천역, 신림역보다는 강남에 또 가깝기 때문에 임대 수요는 엄청날 것 같은데. 네. 네. 그리고 층고도 생각보다 안 낮네. 또 잘 지었는데요, 옛날에? 아니 좋은데? 야, 차. 발 디딜 틈 없네 진짜. 야 여기 장독대도 있어. 이쪽으로도 다 짐인가 보네. 그러니까 이 전주인이 여기를 갖다가 불법을 창고 쓰고 막 냉장고도 지금 두 대 있거든요. 이것도 지금 이거를 본드로 붙여 그럼 부동산이 되거든. CCTV도 각 층에 다 하고 이것도 필름 붙인 건데 이거 아주 잘했어. 데코도 잘 해놨어. 방이 4평 그렇게 안 작은데?
특이하게 여기는 저기 무슨 고시원 창문처럼 저런 게 있네요, 그죠? 네, 여기가 벽에 창문이 없어요. 아, 창문이 이만큼 있어요. 왜냐하면 옹벽이 이만큼 있어요. 옹벽이. 여기가 옆집에 비해서 지대가 많이 낮아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네. 여기는 저 앞 창문이 있어가지고. 여기 1층인데 여러분, 1층? 공부상 1층. 지하를 한번 봐야겠다. 네, 지하 보세요. 지하 좀 나름 괜찮긴 해. 그리고 여기는 아, 지하가 아니라 거의 어, 1층으로 봐도 되겠는데요? 응. 들어오면 신축 같아. 어, 그러니까요. 아니, 저는 일단 입지가 좋으니까 맞아. 저는 걱정이 안 돼요. 다 먹고 들어가. 걱정이 안 돼요. 입지에서 다 먹고 들어가. 아, 대표님. 어? 한번 설명 들으셨는데 어. 신축보다 경매가 나은가요? 경매가 나은 것 같아요. 신축 괜히 했어. 아, 물론 나도 풀피는 많이 했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경매 충분히 매력 있어요. 기간도 짧고 네. 세팅할 때까지. 물론 이제 뭐 골치 아픈 여러 가지 뭐 이런 이슈들이 있긴 한데 어쨌든 다 해결이 되는 거고 아, 알고 접근하면. 그래서 지금은 그냥 수익만 보면 나쁘지 않습니다, 경매. 개인적인 전략이지만 개인 명의로 해서 비과세 혜택까지 받으면 거의 세금 안 내고도 수익도 많이 보실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리고 입지랑 지역이 탄탄하니까 전세가 안 나간다 안 나간다 하는데 3주 안에 풀전세를 3개 뺐다 하더라고. 아까 얼마였죠? 8평짜리가 2억? 2억 2천인가? 와, 지금 은평구는 3달 동안 한 번도 안 나가는데 여기는 3주 만에 3개가 나갔답니다 진짜. 그 다음에 평형 대비해서 임대료도 세 훨씬. 외관상 보면 조금 어느 정도 수리는 해야 되겠지만 그 이상으로 싸게 낙찰받고 내부만 좀 관리를 잘하면 충분히 건물을 경매로 취득하는 것도 매력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대표님 뒤에 뭐 천막 쳐진 게 많은데 이거 뭐예요? 아, 이건 아직 이분이 그 부동산 말고 동산에 대해서 아직 처리를 못 했대요. 아, 그래서 제가 본드로 붙이라 그랬어. 부동산을 만들라 그랬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 아까 말한 대로 고바위가 반해가지고 지금 이게 이제 반지하거든요. 반지하고 1층인데 거의 2층까지 저기 옹벽이 있어가지고 지금 반지하랑 1층은 저쪽으로는 창문이 없어요. 이거는 지금 건축하면 지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또? 근데 뭐 지금 건축하면 주차장법도 그렇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뭐 이슈들이 많을 거예요. 반지하 어차피 주택도 안 되고 하니까 이건 이제 수강생 문의 받아가지고 싹 수리를 했어요. 수리해서 권리적인 거 싹 다 정리하고 이런 거 쓰레기도 좀 치우고 이쁘게 딱 세팅한 다음에 주인 세대 임차인이 살고 계신데 이제 나가신다 하더라고요. 그럼 나가시면 주인 세대 거주할 그런 수요에 맞춰서 이제 건물을 매각하는 것까지 그 전략으로 지금 하고 있고 제가 신축을 메인으로 하고 있는데 그 경매 물건이 요즘에 또 스물스물 나오고 있어요. 건물로 그래서 그거 낙찰받아가지고 이렇게 세팅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서 그 수요에 맞게 또 건물을 경매로 취득하는 강의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경매 쪽도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대표님도 그 부동산 투자 처음 하실 때 경매로 이렇게 빌라 받아가지고 네, 저도 경매를 시작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빌라 상가 경매는 소액으로 할 수 있고 비교적 좀 쉬워요. 근데 이제 어쨌든 건물을 타겟팅하는 분들이 경매를 할 때는 그런 빌라나 이런 부분 상가보다는 이렇게 건물을 또 경매로 취득하거나 아니면 신축하려는 분들이 신축 부지를 경매로 취득을 하면 그것도 매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집중적으로 해서 뭐 컨텐츠를 앞으로도 좀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